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 이제 가을의 깊은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네, 기분입니다. 전사님 한 주간 동안 아침 새벽 말씀 전하시느라고 감사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 변하는 것은 바뀌니까, 자꾸 바뀌니까,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에, 바뀌지 않는 것에 둬야 그 소망도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성취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여기에 소망을 둬야 기쁨의 결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닌 그 다음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노아와 그 함께 모든 이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예,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이건 뭐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다시는 예, 너희들을 이 심판의 예, 그런 아픔과 그리고 혼란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런 절망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내가 소망의 약속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네,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지개는 요즘도 그렇죠? 무지개가 뜨는 것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서울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한강 쪽에서 그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크게 떴는데, 저도 평생에 그렇게 큰 무지개는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한 무지개가 쌍무지개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하고 그 차 안에서 야, 세상에 저런 무지개가 다 뜬다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지개는 쌍무지개도 뜰 수 있고 작은 무지개, 큰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지개는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럼 그 언약이 내용이 뭐냐? 어떤 언약이냐? 다시는 너희들을 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언약은 계속 유효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자연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안보적인,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걱정거리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오래간만에 뉴스를 봤는데 북한도 이 아이들을 낳지 않고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다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앞으로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까 하는 거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모두가 다 고민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응? 이번에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AI 시대의 목회적인 전략, 목회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 AI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참 이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뭐든지 물어보면 모든 게 다 답해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야,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많이, 우리는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이용을 잘 못하지만 이미 그런 것이 발달돼 나가는 것을 보니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요즘 이제는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딱 CCTV 이 카메라를 딱 달아놓고 인공지능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딱 그 사람의 얼굴과 모든 걸 순간 딱 포착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 이 사람에게 해결해줘야 될 게 뭐냐 하는 그런 거가 딱 데이터로 쫙 뜨면 순간 딱 프린트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이, 아, 저 사람이 가정 문제구나, 부부 문제구나, 경제 문제구나. 그러면 그걸 딱 보고서 그 사람에게 답을 해주면 딱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조금만 더 지나면 인공지능에게
딱 뭐 지금 현대적인 문제가 뭐고 현대 교인들의 고민이 뭐며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 뭘까 그러면 쫙 프린트가 설교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 관찰, 그 다음에 모든 수집, 정보, 지식.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무슨 영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무슨 뭐 이런 게 앞으로는 의미가 없어. 그럼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깊은 성찰, 깊은 묵상. 이런 걸로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예요. 예술적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술적인 감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저만 하더라도 제 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 안내양들이 있었고 그리고 큰 건물 가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누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고 타세요. 몇 층 가서 눌러주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응? 버스를 탈 때 버스 투콘 받고 하는 회수권 받고 하는 안내양들이 있었고 고속버스 타도 안내. 여러분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다 전자동 시스템. 여러분 한 가지 퀴즈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예? 프랑스, 유럽의 어떤 나라들, 우리나라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로봇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식당 가보시면 로봇이 다 음식 배달하는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 이런 변화의 시대에 과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할 거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한다. 아무리 세상에 전쟁과 흉흉한 소식과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영원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뜨려면 이 습도가 맑은 날씨만 돼서는 안 돼요. 비가 오든지 아니면은 날씨가 흐리든지 그 흐림과 비옴과 그 저기압과 그리고 맑은 태양이 뜨는 것과 만날 때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항상 무지개가 뜨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치고 나면 그리고 햇빛이 비칠 때 무지개가 뜨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소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히 무지개와 같이 우리 함께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특별히 저 중동지방의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또 병원이 폭격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소행이냐 아니면 자작극이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를 자극하면서 확전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